교독문 135번 성령 강림 첫 번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약속하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성령 강림 주일을 맞으며 진리의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가운데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원하오니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의 혀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뜨겁게 강하게 임하신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 무뎌지고 느슨해진 마음 우리 가운데 썩어질 것들 탐하는 욕망 속에 일그러지고 어그러진 죄된 모습들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성령을 힘입어 새로운 마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 창조하신 이 세계 가운데 전쟁과 내전, 가난과 분열, 인간의 부지로 인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고통과 아픔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주님만이 죄하고 놀력진 매듭을 풀어 화해와 평화, 치유와 회복을 이루실 수 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통치되는 이 세계 열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하는 나라,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과 존귀와 영광이 오직 주께야 있음을 아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멈춰버린 일상에서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눈물로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사 고통 속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청와대와 국회가 기도의 동산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위정자들 하나님과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정치와 경제, 사회 모든 곳에서 자유와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하도록 섬기게 하시고 통합과 화해의 분위기로 갈등이 치유되고 모든 국민이 주님의 사랑과 복음으로 통일되어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이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온 국민들의 삶에 대한 허무와 시리의 발걸음을 십자가 군병의 우렁찬 발걸음으로 변화하게 하시고 고통의 신음소리가 기쁨의 찬송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라진 민족,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잘못된 정권과 사상이 무너짐으로 속히 남북이 통일되게 하시고 이 한반도 전체가 주님의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 메마른 뼈를 살리는 생기의 영을 한라에서 백두까지 부으사 한국교회가 마음을 찢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위해 67년 전 광림재단 세우시고 세상의 어둠을 참된 빛으로 이기며 복음 전하며 세상의 평화를 선포하는 교회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재단을 통해 노아 시대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능히 감당을 시키게 하셔서 말세를 살아가는 무신령들, 흑암과 어둠의 깊은 곳에서 참빛 되신 주님을 발견하도록 일깨워주는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만의 영혼 구원과 1천 선교의 5천 속회의 비전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광림의 모든 임원들 주신 사명의 핏대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게 하시고 교회의 성장과 부흥의 큰 일을 이루어가도록 헌신의 열정을 부어 주시옵소서. 광림의 믿음의 요람인 교회학교와 자이는 키즈에서 자이는 유스에 이르기까지 그 안에서 몸이 자라면서 지혜와 명철도 자라게 하사 장차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이 민족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훌륭한 일꾼들로 양육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변경된 학사 일정과 교육 환경으로 인해 마음 불안해하지 않는 평안을 주옵시고 급변하는 교육 상황 속에서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과 청장년부가 세속적 문화에 녹아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안에 담겨져 쓰임받아 없어지는 거룩한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광림의 재단을 통해 이루어가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비전센터가 온 성도들의 헌신과 기도로 봉헌되어지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영적 거장을 세워주신 감독님, 영적인 체력과 갑절의 영감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감독님 꿈으셨던 모든 선교의 비전들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 역사를 감독님의 발걸음과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를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눈물과 이끓는 심정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를 거느려 나가실 때에 주님께 지팡이가 되어주셔서 힘있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간을 허락하시고 권능의 빛으로 둘러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때마다 사막처럼 메말려 있는 저희들 심령마다 오아시스 같은 생명의 물을 공급받게 하시고 송이꿀보다 단 말씀을 먹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올려드리는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송이 듣는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며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의 산재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겸손히 보이지 않게 예배를 섬기는 봉사하는 모든 이들과 정성된 마음으로 제단을 장식한 헌신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가져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광림남교회와 서교회, 북교회 모든 해외 선교지에서 드려지는 예배도 본당과 동일한 영감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병상에 누워 마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자리에도 같은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갈릴리 성가대와 퀘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예, 성령 강림 주일인데 귀한 찬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리스도인들만이 갖는 고민이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람들의 고민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고민일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정치적이며 경제적이며 사회적인 고민 가지고 삽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저들의 고민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다가오는 고민이 이런 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내 삶의 정황과 내 삶의 사건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선교, 모든 것 다 익히도록 알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그렇다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내게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가야 하는지 와야 하는지, 버려야 하는지 취해야 하는지, 우리 삶 속에 있어지는 삶의 문제와 정황과 사건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압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적용될 때에,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되어질 때에, 내 생각에는 이성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그럴 때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취하고 내 뜻을 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뜻 버리지 않고 싶어서 기도하지요. 하나님 웬만하면 내 뜻이 그대로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여과되지 아니하고 바뀌지 아니하고 그대로 내 뜻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 내 의견과 내 노력과 내 계획이 나의 원하는 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되어서 내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고민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의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의 깊은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그 들려오는 말씀에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내 삶 속에 삶의 자리에 돌아와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일진데 그러지 못함을 봅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는 알 것 같은데, 기도하는 건데 계속적으로 들려온 나의 몸을,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그 음성 듣긴 듣었는데, 내가 하는 일의 정당성을 보장받고 싶어서 내 하는 일이 옳다는 것을 좀 알기 원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너무 강하게 내 안에 들어오니 그럴 수 없어서 예배드리러 왔다가 더큰 고민하고 돌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간구의 기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대체로 세 가지의 방법을 통하여 저들에게 그 간구, 그 인도하심을 얘기합니다. 그 하나는 뭐냐? 명령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명령이라는 것,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의 큰 특징은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잘못된 기준 가운데 하나가 뭐냐? 우리들의 삶에 가장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일반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일반화되는 순간 그 말씀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을 권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절대성이 될 때는 그 말씀을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 지켜야 되는 거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내 이성이나 내 경험이나 내 판단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일반화시켜버릴 때는 그 말씀은 절대 지켜야 할 것이 아니라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될 것이로,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겁니다. 그 절대성이란 것은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두 번째는요, 좁은 문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문이라고 하면 다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좁은 문이라고 해서 들어가지 못할 문이 아닙니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좁은 문은 거추장스러운 것, 그 문에 맞게 내 등짐들, 내 거추장 것들 다 내려놓아야만이 그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이기적인 욕망들, 내 것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끈질긴 기도입니다.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온전한 길을 내가 보일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끈질김을 얘기합니다. 응답될 때까지 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연속성과 지속성을 이야기하지만은 그 다음에는 또 하나의 뜻은 끈질긴 기도,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아프리카 한 부족은 비가 오지 아니하면 기우제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건 이상하지요. 기우제만 드리면 비가 내리는 겁니다. 하도 신기해서 한 사람이 추장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당신들은 비가 안 오면 기우제를 드리는데 기우제만 드리면 비가 옵니까? 라고 묻자 이 추장이 시큰둥하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 드립니다. 안 올 리가 없죠.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 드리니 비가 기우제만 드리면 비가 오는 거죠. 기도도 그런 거예요. 지속적으로 응답이 될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삶의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팀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교회가 믿음으로도 굳세게지고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가며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집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계획하기를 이제는 저 소아시로 넘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떠나려고 하는데 성령이 저들의 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넘어서서 무시아 앞으로 가서 비디니아를 거쳐 좀 더 광활한 지역인 소아시아 지역으로 넘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로 원했던 이들의 계획을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저들에게 환상을 통하여 마게도냐로 건너가 저들을 도우라고 말씀합니다. 곤란한 지경에 처했습니다. 계획은 다 세웠습니다. 목적도 있게 열정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희생을 치를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막으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자요, 예수가 내 삶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삶이요, 그뿐 아니라 새롭게 중생하고 거듭나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성령의 인도함 받아 예수의 영의 인도함 받아 살아가는 인생. 인간이 계획했다 할지라도 경영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들려온 음성에 순종하면서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요, 이런 삶이 될 때에 그 삶이 복된 삶이요, 안전한 삶이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다 복된 삶,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 이 땅에 살면서 선한 영향을 미치며 많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난 인생으로 살기 원하는 것 다 우리의 바람일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될까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진 사람이어야 됩니다. 예수의 영의 인도 안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지는 사람. 오늘 구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이 저 소아시아로 건너가기 전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인이라고 말씀합니다. 환상을 보았다는 겁니다. 환상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호라마라고 얘기하는데 이 환상이란 단어는 신약성서에 12번 나오는데 그 가운데 사도행전만 11번 나옵니다. 이 환상은 하나님의 세계와 인간이 만나는 특수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영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육체와 정신적인 기능만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빚으시고 그 안에 뭘 넣으셨어요? 루하우,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비로소 그럴 때 인간이에요. 여러분 육체의 기능과 정신의 기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이 살아있어야만이 바른 인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기에 영적인 기능이 있으기에 여러분 인간에게만 쓰여진 용어가 뭡니까? 영성이라는 거예요.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이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존재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영성은 물질계와 육체의 모든 것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기능은요 극대화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깊게, 기도의 자리에 깊게 있을 때 우리의 영적인 기능이 극대화되어 가는 겁니다. 영성이 깊어질 때 하나님의 하시고자 할 일들을 알게 되고 그 일을 하게끔 됩니다. 영성이 깊어졌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기능이 극대화되었고 영적인 기능이 극대화되었을 때에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령의 인도함 받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기 환상이라는 것 특별한 때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당신의 뜻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계시적 방법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기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붙잡아가기 위해서 저 다마스카스 다메섹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때에 갑자기 대낮인데 강렬한 빛이 비치더니 사울의 길을 막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이 음성 들을 때 사울은 고개를 받쳐들고 얘기합니다. 당신 누구요? 누군데 나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요? 라고 얘기하는 그때에 예수님이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말씀 앞에 이 계시적 사건 앞에 바울은 그 자리에서 넘어집니다.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어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바울이 이런 시간 기다린 것도 아니고 이 시간을 위해 기도했던 것도 아닙니다. 갑자기 우연히 하나님의 뜻이 그 바울에게 임하게 될 때 이 계시적 사건이 바울을 하여금 변화시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아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으로 삶으로 살아가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계시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교제함으로 알게 된 하나님의 뜻. 바울은 이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집니다.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의 귀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삽니다. 그러기에 오늘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에게 무시 앞에서 이르러 비디니아로 가고자 에스데라고 얘기하고 10절에 와서는 힘쓰니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힘쓰는 자였습니다. 노력하던 자였습니다. 애쓴 자였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의 이 계시적 사건의 경험이 있었던 이 바울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조심스럽게 살아갑니다. 개인적인 의지가 강한 사람이고 죽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던 사람이지만은 많은 핍박을 당하면서 굴하지 않는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썼던 열려진 마음의 소유자.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며 살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았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하나님의 기도 앞에 기도하며 말씀 들으며 주의 음성에 민감하게 마음이 열려진 마음 되어 주여 말씀하시옵소서라고 듣는 열려진 마음의 소유자 될 때에 성령이 저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복된 걸음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린치라고 하는 교수가 쓴 책 가운데 이미지 오브 호프라고 하는 희망의 이미지, 소망의 이미지라는 책을 보면 인간이 절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이 왜 절망하느냐? 그건 다름이 아니라 그의 의식의 가운데 의식 속에서부터 절망이 시작된다고 얘기하면서 그 의식이 어떤 의식이냐? 하나는 뭐냐? 자기 내면의 세계에 아무 힘도 없고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안에요 비전과 꿈이 없을 때, 미래가 불투명할 때 절망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돕거나 지지할 아무런 힘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 누구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 나를 도울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 의식이 그 생각이 그의 의식 가운데서 절망이라는 게 찾아온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삶에 아무런 의미와 보람을 느끼지 못할 때에 인간은 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의식 가운데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며 예수가 나와 함께 계심을 고백하며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산다 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예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을 텐데, 그 성령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인도하신다고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절망의 어둠의 불확실성의 미래가 아니라 소망과 힘과 용기 있는 내 안에 이루시는 성령의 역사에 민감한 자로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사는 자, 복된 삶, 복된 열매 맺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 있는 자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은 소아시라가 복음을 전하기로 원했지만 포기합니다. 그리고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들의 자신을 향하여 손짓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길을 바꾸어 마게도냐를 향합니다. 그 이유를 6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더 나아가서 7절 후반부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한지라.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기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길을 바꾸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인 줄 알았던 사도 바울,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성령께서 환상 가운데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시자 그는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많이 계획을 세웠겠어요. 여러분 여행 가려고 하면 여행 가기 전부터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계획하며 준비합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을 거예요. 복음 전하는 소아시아 길, 그 길을 가려고 하면 얼마나 준비해야 됩니까? 낯선 길, 아무도 없는, 아는 사람이 없는 그 장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비즈니스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 그런데 그 준비했던 시간들, 돕겠다고 하는 사람들 성령이 막으시니까요 그 자리에서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항상 예수께 마음이 열려진 사람은 예수의 음성, 성령의 음성에 민감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해버립니다. 아무리 내 계획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이 가능하다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에 주의 음성 따라 삽니다.
여러분 요즘 COVID-19 때문에 지도자론에 대해서, 지도자에 대해서 얘기하지요. 각국의 지도자가 이 COVID-19를 어떻게 대처하는 데서 각양각색의 지도자,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세상의 지도자는 합리적인 사람이고 이성적인 사람이고 경험과 경륜을 가진 사람이고 그래서 사람들에 의해서 지지받아 선출되면 그 사람을 지도자로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다릅니다. 아무리 성숙하고 아무리 훌륭한 덕망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노하시면 안 된 거예요. 대표적인 분이 누구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에게 지지받았습니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그리고 경험과 경륜, 백성들의 지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 같았지요. 다윗과 같은 존재가 될 것 같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하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스 하시면 아무리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어서십니다. 누굴까요? 다윗 보세요. 이새의 아들, 막내 아들입니다. 사무엘이 다윗이 이새의 아들에게 기름 부을 때 다윗은 뭐 했어요? 저 밖에 나가 이새의 아버지의 양을 치던 사람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자기의 아들 볼 때 출중하면 멈춰 세우실 거 아닙니까? 별 볼일 없으니, 부족한 것도 뿐이니, 허물투성인 것 같으니 너는 내 양이나 치라고 하고 형들을 내세운 거 아닙니까? 사울은 어땠어요? 기름 부음 받을 때 얼굴이 새빨개져서 뒤지 속에 숨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예요? 예스 하니까 세우는 거예요.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들어쓰시고자 하면 하나님이 채워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채워가세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열린 마음 되고 주의 들려온 말씀에 결단하며 순종하는 의지를 갖게 만들어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의 말씀을 보세요.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쓰면서 1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뜻이라면 갈 것이고 주의 뜻이라면 만날 것이고 주의 뜻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지금 배 타고 넘어갑니다. 먼 거리도 아닙니다. 쉽게 넘어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서 저들의 핍박과 환난 가운데 믿음직했던 저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지만 뭐예요?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과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이라면. 주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지각, 하나님에 대하여 열려진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뜻과 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목적입니다. 막혔습니까? 그 길이 막혀짐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확신이 올 때까지 조용하게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응답될 때까지 기도합니다. 경고망동하지 않습니다. 순리 가운데, 영적 순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합니다. 중국의 선교사인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계십니다. 그는 인도의 선교사로 50년 동안 인도에서 복음을 전한 감리교 선교사입니다.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에즈베리 대학을 졸업한 후에 세 군데에서 촉직장을 받습니다. 하나는 에즈베리 대학의 총장으로서의 교수직의 제의와 그리고 교회 목회 자리의 자리, 청빙의 자리와 그리고 세 번째는 감리교 선교부에서 온 인도 선교사의 초청이었습니다. 이 편지를 놓고 이 스탠리 존스 박사는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을 받아 24살 나이에 복음에 불모진 인도로 떠나갑니다. 무려 65년 동안 인도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89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갑니다. 리빙스턴은 주님 앞에 헌신할 초기에 중국 대륙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계획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에 이끌려 그의 걸음을 인도로 옮기지 않습니까? 윌리엄 케리는 폴리네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막으시니 예수의 영에 인도 안 받아 인도로 가지요. 미국의 선교사인 허스턴 테일러는 인도에 가 복음을 전하기로 원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막으셔서 예수의 영이 그를 어디로요? 중국으로 이끄십니다. 여러분, 어느 목소리에 민감하십니까? 세상의 소음입니까? 세상의 이야기에 민감하십니까? 아니면 성령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민감하고 계신가요? 들려오는 세밀한 음성 가운데 들려오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때에 거기에 뭐가 일어나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세상에 휩쓸려 세상의 소리에 민감한 것이 아니라 세밀한 음성에도 놓치지 않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예삶 속에 성령이라는 열매를 주시고요, 그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를 놓아가고요, 풍성한 축복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끝으로 실천적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인격적인 반응의 자리에서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에 이끌려 사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 말씀에 내 삶에 적응하여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 어떻게 본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 순종이랑 같은 겁니다. 믿는다는 게 영어의 단어로 명사형이 believe라고 얘기하죠. 이 단어는 believe의 합성어예요. 여러분, 믿음이 성숙하다는 거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요? 아닙니다. 교회 문지방을 많이 밟고 다닌다고요? 그래서 믿음이 성숙하다? 아닙니다. 들려오는 주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며 그럴 때 비로소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실체화하며 실체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행동화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요? 열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들으면 뭐합니까? 내 삶 속에 실체화가 되지 아니하고 내 삶 속에 행동화가 되지 않으면 열매가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본래 바울은 무시아에서 비디아로 건너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셨잖아요. 전혀 예측치 못한 인도하심입니다. 무시아와 비두니아는 내륙적입니다. 거기서 전도하여서 산맥을 넘어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막으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막으시니까 할 수 없이 드로아 바다 쪽으로 내려갑니다. 드로아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드로아 다음에는 지중해 맙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복음의 확장성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드로아 바다 앞에서 지중해를 바라보면서 바울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왜 막으시는 걸까? 그때 바울에게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다른 계획 갖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계획은 아시아의 마음은 복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서 저 유럽으로 온 세계에 증거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서 9절 말씀에 예수의 영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기를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라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길을 막으실까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길, 내가 뜻한 바길 왜 하나님이 막으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바울처럼 다른 길을 열어놓으셨기에 막으시는 거예요. 왜 내가 가는 길에 왜 이렇게 거침고 왜 이렇게 힘이 들고 왜 이렇게 막힘이 많을까? 그럴 때로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보세요. 다른 길을 열어두셨기에 막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더 좋으시기에, 더 좋은 곳으로, 더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기에. 여러분,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될 때에,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삶을 내 삶 속에 전인격적으로 반응하며 그 삶을 내 삶 속에 이 실천하며 살 때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요,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고요, 생명력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찬송가 작곡가인 윈틀 러블리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미국을 방문했는데 산책 중에 구국에 있는 자기 아내가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공중전화 부스에 들어갔습니다. 전화를 걸려고 하니 자기 나라의 전화의 방법, 전화 거는 방법과 다르기 때문에 당황했습니다. 밖에는 이미 날이 어두워졌고요, 전화번호를 확인하거나 전화번호를 찾기에는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천장에 전등이 달려있지만 어떻게 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거의 컴컴한 그 저녁에 전화부처 앞에서 전화번호를 가지고 이리 애쓰고 저리 애쓰고 그럴 때에 지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선생님, 불을 켜셔야지요. 불을 켜려면 문을 닫으십시오. 이 사람이 비로소 문을 닫게 될 때, 우리나라도 그렇죠? 문 닫으면 빛이 전등이 들어오는 것처럼 전등이 들어오고 전화번호를 뒤져서 자기 고국에 있는 아내에게 전화 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문이 닫혀진다고 끝일까요? 문이 닫히면 빛이 안 보일까요? 또 다른 빛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빛은 더 강렬하게 우리를 비치지 않습니까? 닫혔다고 걱정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또 다른 문이, 열려진 문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열려진 문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계획하고 하시고자 하는 일들입니다. 그 문에, 그 말씀에, 그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하며 내 전인격조로 반응하는 삶들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주시고요, 우리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를 놓아 가십니다. 성령으로 살 때입니다. 예수의 영에 따라 살 때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죄들 되게 하시고, 들려오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 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저희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실제와 행동화 그리고 열매가 맺어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거룩한 백성 위에 성령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형용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말씀 가슴에 품고 성령의 인도함 받아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며 성령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로 결단하고 성전을 문을 나서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한국교회 성도들과 그 밖에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